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전설 상장 5번 때 한솔님입니다. 자, 이제 전설 상장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비즈니스 이메일 RMA 김성택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생방송 라이브 도중에 이제 전설 상자를 까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크라운 상자, 골드, 보석, 고블린 갱. 없네요. 제가 풀어드렸네요. 바바리안 음악, 로얄 자이언트. 너무 늦게 얘기했다, 그죠? 대형 석고. 이게 싱크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늦게 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요, 뭔가 있는데, 커스텀. 요거부터 까죠? 15장. 그래도 2등 하셨네요. 로켓? 고블린 갱. 야, 오늘 갱 많이 나오겠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카드깡을 하실 때, 항상, 없던 거는 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없는 게 많이 나와요. 이 비율을 맞추는 게 있거든요. 자, 실버. 골드. 로스켓. 미니언. 오케이. 좋습니다. 자, 골드. 마상에서 전설 뽑으면 레전드인데, 골드, 화살, 엘바, 고블린 갱, 그렇죠. 또 나왔죠. 베틀렘. 그러니까 고블린 갱하고 베틀렘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간다. 여기서 마상, 골드, 고블린 갱, 오케이. 미니언 13개, 얼음 골렘, 나쁘지 않습니다. 아처, 아처, 뭐, 잘 쓰면 좋죠. 아, 로자, 미니 페카, 영웅, 고블린통. 나쁘지 않네요. 2렙. 고블린통을 잘 쓰신다면 나쁘지 않아서. 요즘 고블린통도 핫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지금 전설이 3297인데 호그덱을 쓰시는 거 호블린통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전설이 지금 푸세가 있고 일법이 있고 자, 일단 여기서 광부나 무덤. 통나무가 제일 좋겠다. 그러니까 호그를 쓰시니까 통나무가 제일 좋겠네요. 광부, 무덤, 통나무 갑니다. 3, 2, 1, 땅! 하! 오, 예! 자, 요 정도는 뽑아준다, 제가. 이래서 엔젤한테 대립강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이득. 자, 무덤 뽑아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대립강. 네, 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자, 오늘 상자강 굉장히 신기한데요. 유니콘님께서 저희 12기 공대신데 인드를 뽑아달래요. 오, 굉장히 신기하네. 오, 보니까 라바 벌룬 임페르노 드래곤 덱을 쓰고 계시네요. 오케이. 자, 일단 알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요청인데 꼭 뽑아달라 그러면 그거 안 나오더라, 그죠? 골드, 고블린 갱, 파이어볼.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골드, 보석 좋고요. 파이어볼, 대포 좋습니다. 또 이 무과금이면 우리 보석을 또 이렇게 다, 그렇죠. 아유, 기분 좋아요. 발키리, 포그라이더, 미니언 패거리 좋습니다. 자, 실버 갑니다. 골드, 삼총사, 아이스 스피릿. 과연 오늘 엔젤은 인드를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신기하거든요. 와, 인드를 뽑아달라니. 처음 봤어요. 처음. 자, 파이어 스피릿, 배틀랩, 영웅. 아, 오케이. 해보는데 좋습니다. 자, 과연 엔젤은 인드를 뽑을까요? 괜찮지. 야, 요즘 무덤손인데? 무덤. 괜찮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무덤만 뽑아드렸습니다. 아, 인드를 못 뽑아드렸지만 무덤을 뽑아줌으로써 굉장히 굿굿굿.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상자깡 바로 쏘디님입니다. 와우, 쏘디님이 정말 열심히 저에게 카드깡을 주시려고 모았다고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세요. 무료, 크라운, 자이언트, 마법, 전설, 영웅까지 굉장해요. 클랜 상자, 그리고 클래식 도전, 거기다가 토너먼트까지. 와, 진짜 너무 엄청나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뒤에부터 가보도록 하죠. 항상 잊어먹기 때문에. 아이스피릿, 파이어볼, 볼러 좋습니다. 볼러 좋죠. 자, 클래식 7승. 가끔 가다가 전설도 나온다는 클래식 탐자.
발키리, 아, 네, 고블린갱 25개 좋습니다. 자, 클랜 상자 가보도록 할까요? 골드, 고블린갱, 대포, 바바리안, 화살, 마법사. 아, 조금 아깝네요. 복제는 조금 아깝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고고고! 무료 상자, 골드, 보석 좋죠. 임페르노 타워, 고블린갱. 아무래도 이제 고블린갱이 좀 많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 다음 무료 골드, 화살, 발키리. 아, 보석이 좀 나왔으면 좋았는데. 자, 다음 크라운 상자, 골드, 보석 굿, 감전, 고블린갱, 박격포, 엘릭서 정기소. 나쁘지 않죠. 자, 이거 이제 모아둔 거를 보석을 써서 까달라고 하네요. 일단 자이언트부터 까겠습니다. 고! 골드, 해골뱅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고블린갱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바바리아 오두막이 조금 아쉽네요. 벌론도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마법 상자 여기서 좀 잘 뽑아야지. 고블린, 아처, 고블린, 정제소, 고블린갱, 영광룡. 자, 가자. 영웅, 프린스. 조금 애매합니다. 자, 영웅부터 까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을 사용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골렘 좋아요. 아, 좀 더 많이 하지. 오, 도끼맨 좋다. 레벨4 축하드립니다. 분노 좀 애매하고요. 페카, 좀 애매하네요. 애매해. 도끼맨 나쁘지 않았어요. 자, 전설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인데. 자, 전설이 남은 게, 오, 그래도 꽤 많으시네요. 한 장씩 다 있으신데. 아, 스파키, 저거만 피하면 돼. 얼법, 얼법도 괜찮은 것 같다. 나무꾼도 좀 애매하고 얼법밖에 없다. 자, 갑니다. 고! 피해라! 좋은 거! 어, 무덤 좋아요! 난리 나죠? 무덤 좋았다. 자, 이렇게 해서 소디님의 정말 스페셜 거의 그 종합 세트를 다 뽑아봤는데요.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소디님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아이언맨님. 와우, 전설 상자가 기가 막히게 딱 하나. 그렇죠, 저는 전설 상자 하나부터 까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언맨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와우, 역시 엔젤이다. 4연속 무덤. 이러니까 엔젤에게 카드깡을 맡기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공지해드릴게요. 자, 앞으로 엔젤이 정말 많은 컨텐츠를 만들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리깡은 앞으로 하루에 몰아서 할 예정인데요. 김성택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상자깡 제가 잘 안 나오면 오히려 편집을 더 열심히 해서 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정말 저에게 왜 상자깡을 맡기는지 이번에 클라스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께 항상 저는 여러분들 상자, 전설 상자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전설을 정말 잘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재밌게 보셨나요? 4연속 성공 신화 엔젤의 클라스는 계속됩니다. 상자 까기 열심히 하겠습니다.